지팽님은 처음 해보시는 것 같은데 뒤에 뭐 흘리고 다니시는데 그거 해봐봐요. 경찰청청살 새참살. 경찰청 새참살. 경찰 뭐 뭐야? 기권 하겠습니다. 원래 이 고독한 우리 무인도의 지구가 멸망해서 이래. 그죠? 네. 이거. 컨셉 제대로 유지 안 해? 그럼 내 목소리 울릴게? 아니 안 울려 안 울려. 안 울려요. 안 울려요? 네. 네. 플라스틱이 없다 우리. 그거 우리 길드에서 얘기 들어봤는데 이 게임 나중에 결국은 최종이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을 어떻게 구할지가 제일 중요하더만. 이따 잡으러 갈까? 너무 어두워지는데? 어 뭐야? 나 배고파서 죽을라 그래 지금. 잠깐만 나 그리고 플라스틱도 없어요. 갈거리가 없어서 플라스틱을 갖고 오질 못해. 나 일단 잠깐만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 잠깐만. 네. Two hours later. 들리나요? 목소리 조금 작아요. 배도님이 소리 네. 줄이셨어요. 어, 내 창 부서졌다. 아, 찌르다 부서졌다. 창. 아, 괜히 깜짝거렸네. 이거 쓰세요. 나 감사합니다. 어, 예. 낚시대는 있어요? 없어요. 부서졌어요. 어, 아무것도 없네. 근데 오늘 뭔가 재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동을 해야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노를 한번 더 볼까요? 일단은 갈고리부터 만들고. 게임 제목 레프트예요. 아 죽으셨다 대도님. 어쩔 수 없죠. 저희 이따 하고 있을 때까지. 네. 나 뭐야 나 죽었잖아. 시체가 반 잠기셨어. 뭐야 나 아니 날 살렸어야죠. 나한테 먹여야지 강제로. 링게로 없어 링게로. 어 플라스틱 좀 어떻게 우리 좀 구했습니까? 우리 플라스틱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네. 온다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고리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게 없어서 지금 고생을 했다고. 저 내일 뭐야 생일이야? 어? 반대시다. 또 내가 눈치 백단이라서 내일이에요? 네. 어. 생님 우리 여기 생일상을 한번 차립시다. 아 좋아요. 그래. 상어고기로. 상어고기도 고기를 먹을 수 있나? 네 상어를 네. 20번 찔러야돼요 나무창으로. 네. 나무창으로 20번을 찔러야 된다고? 와 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행복합니다. 게임에서 이렇게 또 생일 축하받는 것도 좋지. 맞아요 처음이에요. 맞아요. 너무 오 깔개를 우리 이제 만들 수 있게 됐네. 오 새 둥지도. 새 둥지 해야지 새가 날라고. 어 깃털도 얻을 수 있어. 그물 만들 수 있어요. 그물을 어디다가 설치할까요? 그물을 좀 넓힌 다음에 양 사이드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앞쪽을 해야 되나? 하지만 1단은 아니고 2단. 2단에다가 여기 첫 번째 단에다가 하면은 나중에 상어가 물어뜨릴 염려가 있으니까 항상 그걸 대비해서 제일 바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그리고 배는 대칭으로 배가 너무 네.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한테 굉장히 거슬릴 수 있어. 일단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 좌측에 배! 좌측에 아, 배가 아니라 텀 잠깐 나왔다 사라졌어요. 지금 자야 되죠 우리. 조명도 좀 만들어야겠다. 네. 잡시다. 자리를 네. 자리를 편안하게 잡시죠. 네. 아 이거 일어나도 저기 있다 저기 왼쪽에 이쪽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죽었다 일어나. 아니 네? 죽었다 일어나. 네. 저봐 저 섬은 우리가 가본 적이 없었던 섬이야. 저렇게 생겼어. 맞아요 나무가. 우리 밥 먹을 거를 이제 이것도 좀 어떻게 좀 해야겠다. 배도님 품위가 떨어지지만 사탕물을 생으로 먹어도 되겠습니다. 아니 굶어 죽더라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사사하기 직전입니다. 그래 굶어 죽더라도 우리는 요리를 해서 딱 포크 놓고 딱 이렇게 먹어야지. 칼로 썰고. 그래 칼로 썰고. 봐주시겠어요? 네, 그래, 알았어. 네. 어, 배고파. 이거 생선 좀 잠깐 먹어도 되나? 네, 드십시오. 네. 저는 굶어 죽죠. 네, 아니야. 그냥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이거. 그래, 우리 이제부터 좀 직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지팽님이 산업자원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야, 저거, 때려. 자원의 수급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필요한 거를 네. 말씀드릴게요. 산업자원부 및 농림수산부 장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우리 진아님이 국방부 장관 및 아주 중요한 네. 직책이에요. 상어가 공격했을 때 잘 해야 돼. 국토해양부 장관. 그래서 만약 저런 걸 발견했다, 빨리 네. 가서 파악을 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감자 완성됐어요. 네, 대통령님 입장하십니다. 아 뭐야 좀 너가 처먹으면 어떡해. 아 옆에 있어요. 옆에도 아니, 있어요. 아 그래 미안해요. 대도님은 뭐죠? 아 저는 대통령이지. 뭐 책임을 다 지잖아. 아 여기서 이러시나요? 그냥 책임을 지잖아. 난 책임을 지는 입장이니까. 원래 책임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실수도 다 제 책임입니다. 아 여기 뭔가 과일이 없네 과일이. 아 여기 이 나무 자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파인애플. 파인애플 하나 얻었다. 오늘도 대도서관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직접 일터에 나섰다. 본격 실업 유령% 모든 국민의 코코넛. 각도와 이름하여 대도도. 조명은 지금 못 만들죠 우리. 네. 아 조명이 안 돼. 야, 야, 우리 국방부 장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거? 우리 국토가 침략당했는데 지금 이거. 아니 지금 눈 뜨고 코베인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눈을 시퍼렇게 끄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안전을 걱정해가지고 지금 살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여기다가 이걸 내가 만들어 뒀습니다. 아이 넣을 데가 없네. 그물을 만들었어? 아까 만들어서 드렸는데 여기였지. 다 안 먹었어요. 나도 안 먹었네. 그래요? 사라졌는가 보다. 흘러 가버렸네. 오늘 흘러갔다고? 안 먹으면 사라지거든요. 네. 바닥에다가 놨어요? 네, 바닥에다가. 아니 그 중요한 걸 왜 바닥에다 놓습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우라늄 같은 것도 그냥 밖에다 막 내놓고 다니지? 아주 다른 나라 가져가라고. 아니 핵폭탄 만들어 놓고서 전시해 놓고 그냥 뭐 박물관에다가 국민들 다 와서 한 번씩 만져보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잘 보관을 해놔야지 맞는 걸 중요한 물건들을. 죄송합니다. 네, 잘 좋습니다. 자 그래. 아주 좋습니다. 간장을 나라 대버렸기라고 추천해주신. 아 우리 국가 이름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혼자서 결정하면 됩니까?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 그런 거. 공국 이렇게 끝나는 거 멋있잖아요. 뭐뭐뭐뭐뭐뭐 공국 이러면은 뭔가 간지나잖아. 공국. 아 공국 몰라? 아니 웹툰 작가라며 조르제님. 아니 이런 거 설정 안 해? 아이고 잔소리 하셔서. 아니야. 조지아 이런 것도 괜찮다. 왜 조지아라고 이름을 줬어요? 처음엔 방송했을 때 시청자분들 몇 분이 약간 인스테이크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말해도 돼요? 지금 그것과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침략자가 와서 우리 영토를 물어뜯었어. 근데 이제 네. 국방부 장관은 지금 넉넉히선 지금 딴 데가 보겠어. 이제 어디 청문회 들어갑니까 지금? 지금 저 뒤에 보세요. 우리 유린당했어 우리 국토가. 아 여기. 국방부 장관은 지금 멍하니 서 있고. 알고 죄송합니다. 몸만 좋아지는데 벌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조르지아 왜 조르지아라고 줬어요? 저는 다른 게임을 할 때 외국, 그러니까 스팀 게임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름 닉네임 해놓으니까 놀리더라고요. 왜 놀렸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놀리더라고요. 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제대로 안 보이니까. 네. 너를 조져버린다는 뜻으로. 아, 너를 조져버리겠어. 아, 강경 태세를 있어요. 갖추고 있는데. 저의 인사법이 있어요. 어떤 인사법이에요? My name is Georgina. You Georgina. Okay. 아 그렇게 한다고? 네. 아, 외국인들 만나면? 네. 시비 걸면 이렇게. 하죠. 우리 외교는 내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내면은 이제 큰일 나. 이제 가서 싸움 난다. 갈매기 잡았습니다. 갈매기 잡았어? 야 이거 드디어 치킨 한번 먹어보는구만. 한번 잡았어요. 나이스. 오. 고기. 고기. 고기가 사라졌어. 아니 제가 다 들고 있어요. 그래, 다 들고 있어요? 야 상어를 잡았어. 자고 일어나서 상어고기 먹자. 일단 자고 일어날까? 저 조명 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낮엔 잘 수가. 아 낮이야? 아 지금 낮이라고? 아 지금 낮이에요? 낮인데. 아 지금 낮이에요. 상어가 이제 한동안 안 오나? 3분 동안 안 와요. 아 좋아. 지금 이 바닥에 있는 걸 딱 튀는 게 딱 좋은 시절. 자 헤엄쳐서 이렇게 하면 편한 일을. 이번에 완전 개이득인데. 상어 없으니까 엄청 평화롭네요. 상어 없으니까 진짜 편하다. 아 걔가 너무 괴롭혀. 광석. 이 광석 세 보인다. 이런 밑에 쪽에도 뭐 광석 좋은 게 있던데. 그거를 나중에 재련기에 녹여야 돼요. 상어 나왔어요. 상어. 이놈 자식 또 왔어. 됐다. 여기 있는 자원은 이제 우리가 다 착취한 것 같으니까 슬슬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국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니까 자연도 이해할 거야. 비록 지구가 지금 멸망했지만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훼손했기 때문이고 우리 셋쯤은 괜찮습니다. 자. 위험이 있는 곳에 항상 대통령이 있습니다. 뒤에 갑니다. 저는 항상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 오늘 생일 장관은 국회 총리석에 잠시 앉아주세요. 야당 대표인 우리 집행님께서 조르제님께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